예,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 국회까지 직접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민생도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지역 상황도 뭐 여러 가지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 수도이고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지만 또 인구 감소 또는 지역 소멸 등과 관련된 균형 발전과 관련된 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생 문제와 지역 문제, 그다음에 균형 발전,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한 말씀 드리면 균형 발전의 원조 정당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부산의 발전, 그다음에 지역 균형에 있어서 특히 부산이 발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함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노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새로 원내대표 되시고 이렇게 균형 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저를 맞아주셔서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축하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크게 세 가지 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위기가 함께 촉발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격차 문제가 여러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이 균형발전 문제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서울 일극주의 또 이 수도권의 초과밀 현상이 과도하게 되면 성장 거점을 또 혁신 거점을 여러 군데 만들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이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저출산 문제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초과밀 초과 경쟁 구도가 되면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격차 문제도 세대나 계층 격차가 지역 격차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또 우리 민주당이 사실 균형 발전의 가치는 가장 앞세운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이 사실은 수도권과 그에 연담되어 있는 지역보다도 남부권이 사실 이 소외 현상과 격차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남부권을 새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점 도시들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부산이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서 국제 자유 물류 비즈니스 도시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부산을 새로운 글로벌 거점 도시로 만드는 것이 국가 전략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왔습니다. 지난번 홍익표 원내대표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에도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그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우리 그 부산에서도 민주당의 지난 총선 1호 공약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에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흔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간청드리건대 이것이 21대 국회에 통과되리라고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굳게 믿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에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이 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힘을 써주시면 아마 부산 시민들께서 대단히 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서도 이 역시 그 민주당의 가치에 딱 부합하는 일이고 국제금융중심지로 부산을 지정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 그 지정이 돼서 국제금융기관들이 일부 부산에 이전이 됐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금융기관들은 그 지역 경제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그 대한민국 전체를 다루는데 이 저희가 산업은행 이전을 특히 그 부산뿐만이 아니라 부울경 남부권이 다 이 그 열망하는 것은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지역 성장의 그 지원기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그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